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귀요미 시나무를 접어볼게요. 네, 짠 귀엽죠? 제가 쉽게 접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하얀색 종이, 그리고 가위, 입이랑 눈을 만들 핑크색 하늘색 색종이. 이게 만약에 없으면 네 핑크 색깔과 하늘 색깔로 해주세요. 네, 준비해주면 됩니다. 절반만하게 잘라서 해볼게요. 먼저 정사각형 색종이가 필요하니까 잘라볼게요. 보고 따라해주세요. 자, 먼저 세모접기. 이 모서리가 이쪽 모서리를 가게 완전히 세모접기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펴주세요. 네, 여기서 이 모서리가 가운데로 오게 접어주시고, 한 장만 접을게요. 한 장만. 두 장 중에 한 장만. 네, 접었고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밑에 선이 이 방금 접었던 가운데 선에 따라오게 접어주시고,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요 밑에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올려 접어 볼게요. 세모접기를. 네, 요렇게 요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게 접어준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접어서 올려줍니다. 여기서 다시 펴주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하나 생겼잖아요. 밑에 선이 요 선까지 오게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반대편도 밑에 선이 방금 접었던 선에 따라오게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뒤집는데 이 밑에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종이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살짝 여기 위에 살짝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종이가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다시 이 종이가 여기 안 빠지게 잘 잡고 이렇게 밑으로 오게 슉 접어봅니다. 이렇게요? 오, 굿, 잘했어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고 이 밑에 종이로 밑으로 오게. 확실히 네. 시나무로 같아졌네. 네. 여기서 자 보세요. 이 종이가 안 풀리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저 틀려서 말한 거 아니죠? 설명해 주려고 안쪽 보여줬어요. 요 위에 꼭지점이 여기까지 잡게. 역시나. 네. 아래쪽도 똑같이? 네, 아닙니다. 이거는 대칭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네, 여기서 뒤집어줄 거예요, 종이를. 한 번씩 꾹꾹이 한번 해도 돼요. 종이가 전체적으로 잘 꾹꾹 눌러지게 뒤집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좀 더 쫄만쫄만해졌어요. 네, 이제 조금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중에 가운데만큼 선이 이 정도 되게,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서 가운데쯤 되게, 가운데만큼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네. 반대쪽도 딱 중간 정도 접어주면 좋거든요. 이만큼 저는 살짝 기울여서 접어볼게요. 이쪽은 일자로 접었고 이쪽은 살짝 기울였거든요. 네. 이 정도 접었습니다. 다시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거 위로 아래로 접기 아닌가요? 네, 그거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여기 선이 이 선이 올라간 데가 있잖아요. 여기 끝에 선부터 얘를 살짝 들어보면은 방금 접었던 부분 때문에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깊이 하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얘 끝에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얘 끝에 걸리는 부분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쪽 모서리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선이 되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걸리는 데까지. 여기가 걸리는 데까지. 너무 깊이 하면 이게 찢어지니까 살살 조심히 이만큼 접어볼게요. 자, 다시 폈다가 다시 보여주면은 이만큼에서 여기로 이렇게 걸리는 데까지 이렇게 접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 끝에 선부터 여기 모서리 끝에 선부터 쭉 접어주는 거예요. 접어주는데 어디까지 접냐? 이렇게 살짝 들다 보면 여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걸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그냥 어려우면은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선 그려놓고 그거 따라서 접어보세요. 접으면서 끝에 닿는 부분까지 올립니다. 네, 이런 모양 됐죠? 이제 다시 모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서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네. 올려놓고 접어줍니다. 네, 많이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준 상태에서 여기 살짝 꺾이면 보이잖아요. 여기로 요 정도 접어줄게요. 이 정도. 네. 이쪽 꺾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선을 따라서 요 정도 접어주겠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여기 모서리가 여기 꼭지점에 닿게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쪽 모서리도 여기가 닿게 이렇게 닿게 접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완성했어요. 뒤집으면은 짠. 네, 시나무로 모양 나오는데 여기 하나 둘 세 군데를 살짝 살짝 꺾어서 접어볼게요. 모서리를 꺾어 잡고 이쪽도 꺾고 여기랑 여기까지. 네, 접으면은 시나무롤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네, 거의 똑같죠? 이제 눈, 입, 그리고 불터치 여기 부분을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색연필로 하시고 저는 종이로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색종이를 핑크색과 하늘색 준비했습니다. 네, 볼터치 완성했고 입을 자르기 전에 살짝 대볼게요. 이게 손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핀셋을 굳이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풀이 많이 붙으면은 요 얼굴 부분에 풀대가 껴서 거뭇거뭇하게 약간 좀 거지 같은? 아니 요게 아니라 약간 때가 낀 그런 시나무롤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핀셋 준비했고 입모양은 어떻게 오리냐면은 요 검은색 라인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자르면 돼요. 아 망했다. 안쪽부터 잘라야 되는데 요렇게 내가 색칠한 라인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붙여볼게요. 살짝 살짝. 네, 완성. 약간 눈 사이가 멀어.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귀엽죠? 색연필로 그려본 여러분도 이렇게 귀요미 시나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